자, 이번 시간에는요, 법률행위 중에서 목적, 그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요건, 그 중에 네 번째인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느냐, 그 계약의 목적이. 그리고 다섯 번째, 공정성, 계약이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104조. 그래서 103조하고 104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3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옆에 이렇게 A+로 별 3개 따로 표시를 해두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조에서 반드시 체킹되어져야 될 핵심 내용은 딱세 가지예요. 자, 그 내용을 써드리면 첫째가요,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그 판단 시기, 판단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판단 시기는 언제냐, 이두 가지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03조 위반인 것이 있고요, 103조 위반이 아닌 것. 103조 위반인 것, 103조 위반 아닌 것. 이 부분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 학습의 맥이고요. 세 번째는 103조 위반의 효과. 이렇게 세 도막, 세개 주제가 이 103조 학습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 5번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이라고 돼 있죠. 그 타당 왼 오른쪽 여백에 1, 2, 3, 6을 넣어주시면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103조 주문부터 보도록 하지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반이라는 건 뭐예요? 위반했다, 위반. 뭐를 위반했느냐? 사회 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뜻은 법률행위가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주문 보시겠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내용에다가 거기 삼각형 해보겠습니다.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효로 한다. 그럼 주어가 뭐냐면 주어가 법률행위예요. 103조의 주어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예요. 단순화시키면 103조를 법률행위는 무효다.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가 아니라 어떤 법률행위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법률행위의 내용이죠. 내용이. 법률행위의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이 부분입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을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내용이. 법률행위의 형식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뭐를요?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할 때.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103조는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어떤 법률행위가?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뭐한 거? 사회질서에 위반된 거. 그래,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 이래서 줄여서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반 사회질서에 위반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꼭 잊지 말아야 될 단어는 여기서 내용이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문란하다는 얘기다. 문란하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뜻. 자, 그럼 이 103조가 의미 있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인간의 금지 행위, 법은 왜 만들어요? 금지 행위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게 법의 목적이죠. 그러면 모든 행위를 모든 금지 행위를 법주로, 법규로, 강행법규로 정해 놓을 수 있느냐? 그거는 입법적으로 불가능하죠. 모든 금지 행위를 입법으로 다 정해 놓을 수가 없죠. 인간의 상상력이 무한대니까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강행법규로 금지 행위를 모두 다 정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103조가 필요한 거예요.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더라도 어떤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 아니더라도 사회질서에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이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로 하자 이런 취지. 그래서 103조가 의미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금지 행위를 사회질서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될 금지 행위를 법으로 다 정해 놓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103조로 추상적으로요. 추상적으로 강행법규 위반 아니지만 강행법규 위반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법률행위다.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로 하자. 이런 취지. 그래서 이 103조를 일반조항이라고 그래. 일반조항. 그 서설에다가 땡땡하고 하나 써봅시다. 서설. 일반조항이다. 일반조항. 왜 일반조항이에요? 강행법규 위반 아니요. 강행법규 위반 아니지만 뭐를 문란하게 하는 거?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이면 그거는 무효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볼까요? 강행법규를 위반해도 무효죠. 강행법규를 위반해도 무효. 그럼 103조는요. 강행법규 위반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어도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103조의 존재 의의가 되겠습니다. 왜? 모든 법규를 다 강행법규를 정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3조로 추상적으로요. 추상적으로 일반조항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제발 하지마. 사회질서 문란하게 하는 거. 이런 취지. 그럼 이거 103조를 위반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반 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부르고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처리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요. 이게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이거죠.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있고요. 판단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주제. 자,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판단 기준, 103조에 의해서 무효로 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죠. 내용 동그라미. 그 내용이. 계약 내용을 말합니다. 계약 내용이 문란해요. 계약 내용이 문란하다. 무효지요.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의 반사회적인 조건 거기 밑줄 그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 판례가 지금 이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이거예요. 어느 거를 103조 위반이라고 부르냐. 그 판단 기준의 첫 번째는요. 내용이 문란해. 내용이 문란할 때 103조 위반일 때 사회질서 위반하고 있어요. 내용이. 두 번째는 뭐냐면 내용이 문란하진 않아요. 내용은 증여예요. 예컨대 A가 B에게 증여하는 계약이에요. 증여는 문란한 거 아니잖아요. 재산을요. 여기 땅을요. 땅을 얘한테 증여하기로 한다. 그런데 증여에 있는 조건이. 증여계약에 붙어있는 조건이. 조건이 문란해요. 조건이. 조건이 사회질서 위반해요. 조건이. 반사회적일 때 누군가를 살해해주면 조건이죠. 그 조건이 문란하죠. 그러면 이것도 무효예요. 이거를 불법 조건이라고 불러요. 내용이 아니라 조건이요. 조건이 불법인 걸 담고 있어요. 불법 조건. 소위 반사회적인 조건이라고 돼 있죠. 거기 책에는 우리 판례는 반사회 질서적 조건이라고 되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불법 조건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에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자 거기에다가 써주실까요? 거기다 밑줄 그어볼까요? 금품이요. 금품이 결부돼 있어요. 금품이.
증언해 줄래? 증언? 왜? 나 소송 걸렸는데 네가 증언 좀 해줘. 증언을 좀 해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얼마나? 5천만 원 줄게. 5천만 원. 증언해 주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죠. 그런데 그 증언의 대가로 뭐로? 뭐를? 금품을요. 금품 5천만 원을 교부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재판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무효. 금품이 결부되어 있는 법률행위. 그 다음 표시되거나 표시의 동그라미요. 상대편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거기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 밑줄이요. 이거를 동기의 불법이라고 해요. 네 가지입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이다라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표준, 기준이 되는 거는 네 가지. 내용이 문란해. 두 번째는 조건이 불법이야. 세 번째는 금품이 결부돼 있어. 네 번째는 동기가 불법이야. 동기가 불법이야. 그런데 이 동기가 표시될 때만 거기 표시에다가 액센트 넣어주시면 됩니다. 표시에다가 별표. 요게 시험 출제 기출 포인트. 불법 조건이 있거나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어진 때, 요때에만 103조 위반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판단 시기입니다. 이게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을 언제로 하느냐. 예컨대 A하고 B하고요, 형사사건에 대해서 이 의뢰인하고 변호인 간에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성공보수로 변호사한테 40억을 주기로 했다. 40억. 이게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부르죠. 무죄 판결을 받게 해줘. 그러면 내가 40억을 줄게. 그 사건이 형사사건일 때에 국한돼요. 이럴 때 이 법률행위가 103조 위반이냐, 즉 반사회적 행위이냐 아니냐. 103조 위반을 줄여서요. 반사회적 행위.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반사회적 행위냐.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이걸 따지게 되는데 이 판단 기준이 되는 시점이 계약서 쓸 때냐, 효력이 발생할 때냐, 언제냐. 이게 논의 쟁점이 될 때 우리 대법원의 기준은 법률행위 성립시라는 거예요. 전령한 풍속기타 사회질서는 니은에 있습니다. 니은 23페이지 니은에 위에서 다섯째 줄 니은.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103조에 의해서 무효인지 여부는요. 법률행위가 이루어질 때니까요. 성립시가 기준이지 효력이 발생할 때, 효력 발생시가 기준이 아니다. 계약서 쓸 때가 기준이다. 계약서 쓸 때. 그 계약에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103조 위반의 판단 시기요. 판단 시기. 니은 왼쪽에 여백 있어요. 니은 왼쪽에 여백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이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판정을 언제 하느냐. 성립시가 기준이지. 성립시가 기준이지 효력 발생시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 이게 출제 맥입니다. 이건 우리 시험엔 나오지 않았고 이미 타 시험에는, 타 국가고 시험에는 여러 번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라 판단 기준은 효력 발생시다. 노 성립시입니다. 성립시. 계약서 쓸 때요. 쓸 때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판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요. 103조 위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이거는 미리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왜? 부단히 변하는 거거든요. 부단히 변하고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사회질서 위반이냐. 구체적인 그 행위 유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나씩 만들어지고
쌓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는 거는 103조 위반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103조 위반인 것, 그 유형입니다. 유형. 주목할 거는 103조 위반이 아닌 거 있어요. 103조 위반인 건 어느 거고 위반이 아닌 건 어느 거냐 이거죠. 103조 위반이면 무효죠. 103조 위반이 아닌 건 무효가 아니죠. 자, 103조 위반이 되는 경우는 어느 케이스고 위반이 아닌 케이스는 어느 거냐. 그 유형에 관한 고찰. 우리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형이요. 우리 책에 아주 다양한 형태로 판례가 오랫동안에 걸쳐서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기억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정의관념에 그 계약 내용이 정의관념에 반해 누가 보더라도 정의관념에 반하는 계약이야. 기억.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주는 대가 증언해주는 대가로 급부할 거를 약정한 경우 증언해줘. 그럼 내가 돈 줄게. 증언이죠. 증언. 증언 대가로 돈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할 수 있죠. 문제는 그 급부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따옴표. 그건 뭐예요? 일당이나 차비요. 차비를 주는 건데요. 차비. 이분이 증언해주면 A가 B한테 차비를 주겠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용인이 되는 거죠. 용인. 용인은 뭐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차비를 주는 거는 문란한 게 아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요. 지나치게 과도한 급부. 5천만 원을 주겠다. 증언해줘. 그럼 5천만 원 줄게. 이건 과도하죠. 이럴 때는 법률의 의미가 금품하고 결부되어 있죠. 이러면 이 법률의 의미는 무효. 반사회적이다. 그래서 기억은요, 기억은 왼쪽에다가 이 기른 거를 머릿속에 우리가 다 저장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증언 대가로. 증언 대가로 뭐 주기로요? 과도한 급부요. 과도한 급부 약속한 거. 요건 무효예요. 요게 기억의 핵심 실마리. 증언해줘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해줄래? 그러면 내가 과도한 급부를 줄게. 이러면 무효예요. 차비를 주는 건 법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103조 위반 아닌데 요것만 무효예요. 기억 하나 기억하시고요. 니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허위 진술 될까요? 허위 진술입니다. 거기에 포인트는 허위 진술. 거짓말이죠. 거짓 증언이죠. 허위 진술 대가로 급부를 받기로 약정한 거. 이거는 무효예요. 이때 조심할 거는 급부의 상당성. 급부가 많으냐 적으냐 가리지 않아요. 요거는 사실을 말해달라고 그랬어요. 사실을 진술해줘. 그런데 뭐야? 과도한 돈을 줘. 그럼 이건 문란한 거예요. 근데 밑에는 사실이 아니라 허위 진술이죠. 허위 진술. 거짓말을 해줘. 거짓말을. 그럼 내가 돈 줄게. 그때는 급부가 많으냐 적으냐 안 따지고 무효. 요거는 26회 기출이고요. 요건 25회 기출. 양쪽이 다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디귿.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부수 약정입니다. 성공부수. 무죄 판결을 해줘. 우리 아들이 형사사건으로 들어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받게 해줘. 그러면 변호사한테 내가 40억을 줄게. 그럼 변호사는 저 의뢰인하고 계약해서 계약대로 이행이 되려면 이겨야 되거든요. 소송에서. 그러면 이 변호사가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판사에게 줄을 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사법질서가 금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법질서가 문란해지니까 이런 계약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계약. 즉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이어서 무효로 하자.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취지. 그래서 형사사건만 그래요. 형사사건에다가 거기 삼각형 넣으시면 돼요.
밑에다가요. 형사사건 밑에다 민사사건. 민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예요. 유효. 그게 25회. 따라서 우리 대법원이 문제 삼는 거는 형사사건만이에요. 형사사건만 의뢰인하고 변호인하고 성공보수 계약 이거는 하지 말아라. 왜? 돈으로 변호사가 저 판사에게 줄을 대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는 사법질서가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니까 문란해진다. 이런 취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성공보수 약정 중에서 문제되는 거는 형사사건만이라는 점. 이게 2015년 7월 전원합의체 판례라는 점입니다. 전원합의체 거기에다가 별 3개 합니다. 전원합의체는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요. 디귿은 요게 전원합의체니까 따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별 3개. 디귿에는 논점이 두 개가 있어요.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성공보수 계약 이게 무효고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는 민사사건이죠. 민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계약 맺어도 돼요. 우리 땅 찾아줘. 우리 땅. 그럼 내가 성공보수로 80% 줄게. 80%. 그 민사건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 조상님 땅 있어. 조상님 땅 많은데 내가 못 찾겠어. 당신 찾아줘. 그럼 내가 50억 줄게. 50억. 이건 민사사건이죠. 이거는 성공보수 약정이 괜찮아요. 근데 문제되는 건 형사사건이라는 점. 여기에 포인트. 그 다음 니을이요. 니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청탁이죠. 청탁. 그리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거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 이거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청탁이죠. 청탁. 이거 사회질서 문란하게 하는 거라서 무효. 그 다음 미음.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거 무효다. 보험금을 왕창 받아내려고 보험을 한 30개 들어놓고요. 그리고 사고를 내는 거지. 그리고 사고로 가장하는 거죠. 사고로. 그리고 보험금을 내가 탔어요. 30개로부터. 이 계약은 우리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그래서 무효라는 취지. 미음에 거기 써보겠습니다. 옆에다가요. 24회 기출. 그리고 간평사 시험엔 예, 연속해서 아주 여러 번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엔 24회 시험에 나왔고요. 그러고 보니 기억부터 미음까지요. 다 우리 시험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 지문 보시겠습니다. 비읍 뒤로 넘겨서 비읍. 비읍은요. 위약벌 약정이 있어요. 위약벌. 자, 이 부분은요. 계약법 파트를 보셔야 이 부분이 이제 연결이 매끄럽게 될 텐데 일단 간단하게 소개하고 나중에 심도 있는 논의는 그때 계약법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A가 B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B한테 이 계약을 꼭 이행하도록 묶어두고 싶어요. 꼭 묶어두고 싶어요. 그때 그 제재로요.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B가 만약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제재로 상대방한테 어떤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약금. 두 번째는요. 위약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압박을 주는 수단이에요. 압박을. 만약에 계약을 B가 어기면 이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위약했을 때 위약을 했을 때 제재죠. 제재.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하나는 위약금 하나는 위약벌인데요. 위약금은 뭐냐면 위약을 하면 위약금으로 10억을 물기로 한다. 10억을 주기로 한다 이거죠.
이때 이 위약금은요. 위약금은 이쪽에서 위약을 했을 때 손해배상이죠.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이에요. 이 10억은 그럼 뭐냐? 손해배상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금. B가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즉 계약을 위약을 해서 계약을 위반해서 B가 A한테 물어준다는 피해를 물어준다는 손해배상액의 의미를 가져요. 이게 손해배상액. 그게 위약금이에요. 위약을 했을 때 네가 물어주기로 하는 돈. 그게 10억을 물어주기로 하는 거죠. 10억을. 그런데 이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다. 그러면 어떻게 법원이 이걸? 손해배상액인데 이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법원이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해버립니다. 법원이 감액해서 줄여버려요. 저거를. 우리 현실에 맞게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한 5억만 받아. 이렇게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 처리할 수 있어요. 감액을. 그런데 위약벌은요. B가 위약을 했을 때 징벌을요. 징벌을 때려버리는 게 위약벌이에요. 10억을 준다. 네가 위약을 하면 10억을 준다. 그리고 플러스 10억 플러스 거기다 뭐까지요? 별도로 손해배상을 또 받을 수 있어요. 별개로. 별도 손해까지요. 별도 손해까지 받아내는 게 바로 위약벌이에요. 그리고 이 위약벌로 10억을 걸면, 위에 있었던 위약금은요. 위약금은 법원이, 이거 지나치게 많은데? 그럴 때는 법원이 줄여가지고요. 5억으로 줄여버릴 수 있었거든요. 걸은 건 10억이라 하더라. 위약금으로 걸은 건 10억이지만 법원이 지나치다 싶으면 이걸 감액해버릴 수 있어요. 잘라버릴 수 있어요. 반토막으로. 그런데 위약벌은 징벌이에요. 징벌. 얘가 위약했을 때는 위약에 대한 징벌이요. 징벌로서 어떻게 하냐면 이 10억을 감액도 못해요. 감액 조치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따로 손해까지 더 물어줘야 돼요. 이걸 위약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이 계약의 효력을 세게요. 세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위약벌이에요. 왜? 이거는 10억이요. 이 계약금 걸은 10억에다가 계약금을 만약에 10억을 걸었다. 10억을 얘가 몰수를 하는 거죠. 10억을 몰수해 위약벌로. 별도로 또 걸어 또 걸어. 손해 입은 거. 가령 이 공사를요. 공사를 B가 12월 말까지 연말까지 연말까지 끝내기로 해줬어요. 연말까지 완공을 해주기로. 그런데 이걸 위약을 했다. 위약을 했을 때 위약벌로 걸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10억에다가 별도로요. 별도로 얘가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위약벌이에요. 이거는 법원이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 아주 센 거죠. 이 위약벌은. 위약금은 법원이 감액에서 줄여버릴 수 있다고 쳐낼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은 위약벌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위약벌 금액이요. 금액이 너무 많아. 이게 10억이 아니라 이게 100억이었다. 얘가 위약을 하면 위약벌로 금액을 얼마요? 100억을 물어주기로 했다. 공사는요. 공사는 20억짜리인데 위약벌 금액이 100억짜리다. 100억. 위험해. 너무 세다 이거죠. 100억. 그럴 때는 법원이 이걸 줄일 수 없다고 그랬죠. 줄일 수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효 처리예요. 103조 위반으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라서 이 계약은 무효다. 이게 103조 위반으로 해결해버려요. 이거는. 감액하는 게 아니라 103조 위반이다. 그래서 무효 이렇게 처리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위약금 그거보다 더 센 게 바로 위약. 벌이라는 게 있어. 위약벌.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오늘 하루에 4시간을 내가 책을 못 보면 밥을 한 끼 굶는다. 밥을 한 끼 굶고 내 친구한테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기로 했다. 위약금으로 10만 원 주기로 했다. 그럼 밥 굶고 10만 원짜리 주면 되죠. 그런데 위약벌은요. 더 세게 할 수 있는 거죠. 더 세게. 밥 굶고 1억을 주기로 하자. 1억을 주기로. 이게 위약벌이에요. 위약벌.
자, 그래서 비읍 부셨고요. 그 다음에 시옷 보실 차례. 시옷은요,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되겠습니다. 이중매매에다가 거기 밑줄 표시해 두시고요. 시옷 왼쪽에, 왼쪽 여백에는 27회. 여기 27회 올해 시험이죠. 올해 2016년 중개사 시험 정답 지문이 27회. 바로 시옷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중매매 형태죠. 이중매매. 이 부동산을 A가 B하고요. B하고 땅 매매 계약을 했고 이 땅을 B한테 팔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매매 계약은 약속만 하면 되는 거죠. 계약서만 썼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B가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죠. 매수인이. 얘를 1매수인. 왜냐? 먼저 계약을 한 거죠. 먼저 A하고 땅주인하고 B하고 계약을 먼저 했다. 그리고 잔금까지 만약 치렀어요. 중도금에다가 잔금까지. 근데 등기만 사정이 있어서 등기만 사정이 있어서 두 달 뒤에 넘겨주기로 두 달 후에 등기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사이에 두 달을 못 견디고 못 참고 매도인이 땅주인 매도인이 이거를 B하고 매매 계약을 이미 해놓고 두 달을 못 기다리고 이 땅을요 C한테 딴 놈한테 또 팔았다 이렇게 그럼 매매가 이중으로 됐잖아 이렇게 이렇게 A, B 간의 매매가 됐고 A씨 간의 매매가 되고 매매가 이중으로 된 형태죠. 이렇게요. 이거를 우리는 이중매매라고 해요. 그럼 이중매매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이거는 계약 자유예요. A가 B에게 팔고 C에게 또 팔아도 이거는 계약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유효해요. 이중매매는.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언제냐면 C가 늦게 샀죠. 늦게 샀으니 얘를 이매수인이라고 해요. 이매수인이 얘를 꼬셨다. 해유했다. 그걸 적극가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매수인이 매도인을 해유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권유했어요. 나한테 팔어 팔어 A한테 권유를 해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거를 이름하여 이중매매라고 해요. 그럴 때는 이매수인에 의해서 이 매매가 또다시 이루어진 거죠. 이미 거래가 됐는데 또 A씨 간의 매매가 또 이루어지게 됐죠. 이런 형태의 매매는 사회질서가 문란되지 않느냐. 누구에 의해서? C에 의해서. C하고 A에 의해서. 이래서 이 두 번째 매매는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103조 위반. 103조는 바로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법률의 행위는 무효로 됩니다. 이게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이 매수인이 이미 A하고 1매수인 간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요. 알고 사야 되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알고 사는 걸 넘어서서 적극가담을 해야 돼요. 적극가담. 그 말은 해유해야 돼요. 해유나 권유할 것. 이 정도가 되어야 이 이중매매는 무효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예요. 원칙은 할 수 있어요. 왜요? 계약자유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매수인이 적극가담, 그 적극가담에 별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극가담에 별표. 그때만 무효다. 이중매매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원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중매매는. 그런데 이매수인이 요럴 때만 103조 위반이 문제된다는 점. 그래서 기억에서 시옷까지 살펴보셨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 계속 문제되고 있는 지문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륜에 반하는 것들. 척 보면 이거는 일륜에 반해요, 일륜에. 첫 번째, 부첩계약. 부첩계약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첩계약을 하는 형태. 이 남자가 배우자 있는 분인데 처가 병이 들어서 살기 어려우니까 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요.
첩으로 데려다 살기로 하는 계약. 이걸 이름하여 첩계약. 반드시 전제 조건은 본처가 있어야 됩니다. 본처가. 이쪽에 본처가 따로 있어야죠. 그런 형태에서 다른 여자와 부부관계를 창설하려고 하는 계약. 이걸 첩계약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이 첩계약은 본처가 승낙을 해도 이 계약은 무효예요. 일부 다처제를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무효입니다.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니까. 그래서 첩 계약은 본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무효라는 점. 그런데 니은요, 니은. 부첩 관계를 전제로 하는 증여나 생활비 지급 약정 무효입니다. 첩한테 생활비를요, 생활비를 매달 내가 500만 원 줄게. 500만 원씩 주기로 약속한 거야. 이거 무효예요.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니까. 그리고 생활비로 매달 내가 얼마씩 주게. 이것 주기로 하는 거야. 이것도 무효. 그 다음에 여기서 애를 낳으면 애를 호적에다가, 이 호적에다가 입적시켜 줄게. 이것도 무효예요. 이미 배우자 본처가 있잖아. 본처가 있는데 이걸 인정한, 이걸 용인해버리면 일부 이처제가 되니까 이건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무효. 반면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딱 하나 있다면, 부첩 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자료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습니다. 첩 계약을 지속하기로 하는 거는, 이 첩 계약을 계속하겠다는 거는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효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첩 관계를, 부첩 관계를 해소하면서라고 그랬어요. 해소 밑에 넣어주실까요? 이렇게요. 단절하면서. 부첩관계를 단절하면서 끊으면서요. 헤어지면서 뭐 주기로? 양육비를 내가 매달 500 줄게. 양육비는 똑같은 양육비인데 아까 했던 계약은 첩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면서 매달 양육비 줄게. 이거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요. 반면에 이거는 첩관계를 해소하는 거죠. 해소하는 마당에 단절하면서 매달 양육비 줄게. 이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효. 이거는 유효예요. 103조 위반 아니에요. 근데 첫 관계를 보하는 거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 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사행적인 것. 이건 첫 법에는 압니다. 도박. 가장 대표적인 게 도박이죠. 도박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 무효. 니은요. 노름빛을 토대로 하여 노름빛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노름빛 밑줄이요. 노름빛. 이거 사회질서에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이제 니은의 그 끝부분이 있습니다. 니은의 끝부분. 그거는 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채무자가요, 채권자에게,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 집 팔아달라고요. 집 팔아달라고 대리권 수여한 부분, 그 부분에 밑줄 그어볼까요? 이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우리 대법원 입장은. 노름해가지고 빚을 졌어요. 빚 여기요. 1억을. A가 노름해서 져가지고 B한테 빚 1억을 졌다. 이거는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다. 무효. 그럼 이 돈은요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효니까. 무효니까 안 갚아도 돼요. 다만 밤길은 조심해야지. 밤길은. 근데 문제는 이 노름빚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 A가 채권자한테 뭘 줬냐면 이 집을 팔아달라고.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준 부분.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뜻이에요. 노름을 해가지고 빚진 거, 이거는 무효다. 이건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지만 이거는요, 대리권 주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리권 수여 부분, 이 부분의 별표.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 예, 옆에 끝에다 써두겠습니다. 간평사 시험에요. 간평사 시험에 계속 기출 문제로 뜨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런 거는 유념을 해두셔야 됩니다. 따로 체킹을 해두시고요. 노름빚은 갚지 마라. 왜? 무효니까. 그런데
집을 팔아달라고요.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위임했다. 이건 대리권을 위임해 준 거죠. 이건 할 수 있지. 그래서 얘가 저 집을 C한테 팔면 대리권을 A로부터 위임받아서 집을 팔면 이 매매는 무효일까? 유효지요. 왜? 위임받아가지고요. 대리권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똑같이. 그럼 C는 소유권을 가질까요? 당연히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왜? 대리권 위임받은 사람한테서 집 샀는데 당연히 이거 유효지요. 무효로 되는 경우는 이것만이다. 노름빚. 노름빚을 갚기로 하는 거. 이거 무효. 이게 지나치게 사행적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 기억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근데 당신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그 각서는 무효예요. 공증을 받아도 무효. 그 다음에 니은이요. 니은 동그라미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니은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의 의. 장래 소득을, 장래 내가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몽땅 주기로 하는 거. 이거 무효라는 뜻. 그 다음 6번. 동기의 불법. 동기라는 것이 본래, 동기라는 거는 마음속에 녹아있는 거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동기죠. 그래, 동기에다가 동그라미하고 넣어보겠습니다. 동기는 어디예요? 마음속에 품은 거. 동기가 어디 자리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죠. 마음속에. 이 동기는 내 마음속에 어떤 걸 담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그 동기가 밖으로 표출돼 나오면, 이게 뛰쳐나오면 이때 이제 문제가 돼요.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어떻게 할 때요? 불법이더라. 동기가 불법이야, 불법. 여기서 불법은 뭐냐? 사회질서를 위반한 거였어요. 동기가 불법이었다. 사회질서를 위반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녹아있으면 문제 안 되죠. 그런데 그 동기가 외부로 표시가 된 때.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이 법률행위는 무효. 이거를 이름하여 동기의 불법이라고 합니다. 동기의 불법이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정환이가 유재석이한테 와서 돈을 꿔달라고 그래서 돈, 나 10억만 빌려줘. 10억을 빌리는 거, 돈을 10억을 빌리는 거래. 이 거래는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죠. 소비대차로 돈 10억을 꾸는 거, 이거는 하등의 문제 없는 계약이죠. 거래죠. 그런데 얘가 돈을 빌리는 동기가 뭐냐면 10억을 빌려서 범죄를 한다거나 밀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도박장을 해. 도박장을 오픈하려는 동기였다. 동기가 도박장 오픈이었다. 그 동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동기를 외부로 표시했어요. 동기를 얘한테 표시했다. 상대방한테. 나 돈 좀 빌려줘. 뭐 하게? 도박장 오픈할 거야. 도박장 오픈. 도박장을 개설하겠다라는 게 이 신정환의 동기였다. 그 동기를 외부로 어떻게 하면? 발설하면. 표시가 되면 상대방이 알죠. 이러면 이 법률행위, 이 금전 거래는 반사회적이다. 도박장 개설하려고 돈 빌리는 것도 반사회적이고 도박장 개설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건물 임대를 해서 임대하는 거야 문제되지 않잖아요. 임대하는 거. 그런데 그 안에서 주인이 가보니까 그 안에서 도박장을 오픈해서 운영하더라. 표출이 됐죠. 그러면 이건 무효다. 그래서 도박장 개설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임대를 하는 거.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표시가 됐을 때만 무효라는 점. 여기 표시에 별표해 두시고 방점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면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왜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녹아있는 거지. 마음속에 품은 거니까. 그래서 동기는 동기가 불법하냐 안 하냐. 이거는 마음속에 품은 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 그 법률행위 효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넣느냐,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줄, 그 불법적인 동기가, 불법을 담고 있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출될 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거기에 밑줄 그시고 별표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별표 하나. 불법적인 동기가 뭐 했을 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해서 무효로 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 해당되는 것들, 그 해당되는 유형을 쭉 우리는 짚어보았습니다. 그 유형에 관한, 행위 유형에 관한 고찰.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 찝어내는 것이 이 시험, 이 부분. 103조 시험 출제에 중요한 타켓이 된다는 점.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할 때 그 유형, 행위 유형만 쭉 고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부분에 심화 학습해 보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닌 것하고 나열이 쭉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심화학습에서, 심화학습 단계에서 따로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103조 위반인 것, 위반인 걸 중점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103조 위반이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죠. 아닌 것에 3번, 4번, 5번이요. 1, 2번은 따로 두고요. 3, 4, 5번을 묶어볼까요? 3번. 4번, 5번은 핵심 쟁점이 뭐냐면 3번은요, 미등기 전매죠. 미등기 전매는 하는 동기가 뭡니까? 목적이. 미등기 전매하고자 하는 목적은 탈세죠. 탈세. 탈세 옆에 써두실까요? 탈세. 4번 뒤에 중간생략 등기도 목적이 뭐예요? 탈세. 5번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내 부동산을 왜 차명으로 딴 사람 앞으로 돌려놓습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세금 안 내려고. 이것도 탈세죠. 그래서 3, 4, 5번의 공통점은 탈세예요.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이게 공통점. 미등기 전매를 하든가 중간 생략 등기를 하든가 명의 신탁을 하는 거는 다 탈세죠. 그 다음에 예, 6번에 하나 더 써두시겠습니다. 6번도요. 6번은 뭐냐면 다운 계약서. 6번에다가 하나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계약서. 다운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실거래가보다, 실거래보다 낮은 금액,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다 기재하는 거죠. 이거 왜 하는 거냐? 탈세지요. 그래서 3번, 4번, 5번, 6번은 다 뭐하고 결부된 내용? 탈세와 결부된 내용들은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딱 기억해 두시면 객관식 문제 풀어나갈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자, 이렇게 생후 유형에 대해서 103조 위반인 것 아닌 것을 이렇게 고찰을 해보셨어요. 이제 마지막 103조에서 짚어야 될 부분은 효과 부분입니다. 자, 103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무효로? 무효로 된다. 무효라는 거죠, 결론이. 103조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정리가 돼요. 무효. 그 무효. 위반의 효과 옆에 땡땡하고 무효. 위에다가 하나 딱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절대적 무효다. 우리가 무효를 공부할 때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었죠. 바로 103조 위반에 해당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는 점. 여기에 방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법률행위가 무효로 다뤄진다는 점. 모든 사람에게. A하고 B 간의 이 계약이 103조 위반이었다. 그럴 때 이 무효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요. C한테도 D한테도 모든 사람한테 싹쓸이 무효죠. 싹쓸이 무효. 이때 C가요. 나 몰랐어 그거. 이거 무효인 거 나 몰랐어. 몰랐어도 얘가 선의여도. 선의 3자한테도 얘는요. A는 이게 무효라는 거. 이게 무효라는 거를 대항할 수 있다는 점. 무효라는 걸 뭐 할 수 있다고요? C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가 대항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맥락이에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은 AB 간에만 무효가 아니라 BC 간에도 무효, CD 간에 무효, 다 싹쓸이 무효. 이때 이 무효는 두 가지로요.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행하기 전일 때. 이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었다. 두 번째는요. 이행한 후였다. 요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다르게 고찰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행하기 전이다. 계약을 이행하기 전. 가령 A하고 B하고 첫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볼게요. 본처 있는 분이 다른 여자와 첫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 첫 계약을 맺으면서 다음과 같이요. 매달 월 500씩, 500만 원씩 양육비를요. 양육비나 생활비를 대주기로 계약을 했다. 근데 아직 생활비를 송금해서 넣어주기 전이다. 송금해서 이걸 500만 원을 넣기 전이다. 이행하기 전이죠. 그러면 이게 무효니까요. 무효니까 B는 이걸 달라고 할 수 없어요. 무효니까요. 무효니까. 그리고 A는 얘한테 줄 의무가 없어요. 서로 권리가 없어요. 서로. 줄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왜요? 무효니까. 따라서 B는 송금해 주세요. 빨리. 500만 원 송금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고요. A는 송금을 안 해줘도 문제가 없어요. 무효니까요. 그런데 이행을 해서 줬다면 첫 계약을 맺으면서 A가 B에게 이 왕회장님께서 첩에게 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되니까 아파트를 내가 하나 줄게. 아파트 주고 차 사줄게. 내가 차를. 아파트하고 차를 소유권을 넘겨줬다면 이미 이행을 해버린 상태고 이거는 이행하기 전이었죠. 아파트를 줬다. 차도요. 차도 외제차도 줬다. 이미 이행을 해서 넘겨준 상황. 이쪽은 이 생활비는 주기 전이고 이건 넘겨줘버렸다면 만약에 이 첫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깨져버렸을 때 가령 첩이 이 회장님을 안 기다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첩 관계가 깨져버리는 상황이 돼서 회장님이 화끗해 돌려달라고 내가 준 아파트 내가 사준 차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면 돌려달라는 소송 이 소송을 내게 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주느냐 하면 본래 무효는요. 이 계약이 무효면 우리는 이렇게 무효를 정리를 합니다. 무효면 줬던 거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무효니까 가져간 걸 다 돌려받아야죠. 이게 원래 원칙적인 무효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회장님이요. 의사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아파트를 줬다. 그럼 그 계약은 무효니까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은 의사 무능력이 아니라 지금은 계약이 뭐냐? 첩 계약이야. 첩 계약 때문에 무효가 된 사안이에요. 이럴 때는 급여자 주기로 준 사람을 급여자 아파트를 받은 분을 수익자 이렇게 당사자를 먼저 나눠놓고요. 급여자는 이 계약이 무효니까 돌려달라 이걸 돌려달라고 소장을 내면 법원에서는 급여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이 이 아파트를 무효를 주장해서 돌려받게 되면 아파트도 찾고 차도 찾게 되면 이분은 이 첩을 차버리고 또다시 또 다른 여자와 첩 계약을 모색할 거예요. 그리고 또 첩 거래를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깨지면 또 차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끝도 없이 첩 관계를 도모하려는
이상한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반사회적인 거래, 이런 거래로 준 이 급여물을 돌려받게 하는 거는, 돌려받게 하는 거는 오히려 사회 질서가 문란되도록 법원이 도움을 주는 꼴이다. 이래서 우리 법원은 이 급부가 103조 위반으로 준 급부면, 103조 위반으로 준 급부일 때는 소송으로요. 소송으로 못 찾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이름하여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요. 불법 원인 급여물. 첫 계약으로 준 아파트 차. 즉 불법 원인 급여물은 103조 위반. 103조 위반으로 준 차, 아파트. 이거를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고요. 그 아파트나 차는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No, 할 수 없다. 이런 재미있는 논리가 여기서 탄생했어요. 본래 무효는요. 본래 무효는 돌려받는 거예요. 무효면 줬던 거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효 중에서, 무효가 다 똑같은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무효로 된 원인이 103조 위반일 때.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됐을 때는 이거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돌려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행위자가, 이 급여자가 이 행위를 또다시 촉발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 급여물을 찾아오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래서 구축된 이론이 바로 불법 원인 급여 이론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 이론, 여기 별세예요. 103조 위반으로 준 거, 그 급여물을 불법 원인 급여물이라고 불러요. 차, 아파트. 그거는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와우, 그러면 이런 결론이 되죠. 첫 계약으로 준 차는 누구 거냐면 이쪽 거가 되죠. 급여자는 뺏기고요. 급여자는 이걸 뺏어올 수가 없어요. 왜? 소송으로도 뺏어올 수 없어요. 안 주면 됩니다, 첩이. 그러면 저 아파트나 차의 소유자는 누구로 되느냐? 수익자인 상대방. 상대방에게, 상대편에게 이 소유권, 아파트 차 소유권이 귀속이 된다는 점. 이게 103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름하여 이런 거래, 첩 거래 같은 거,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래, 이런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103조의 숨어있는 교훈을 얘기하라면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103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착하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 이런 행위 하지 말라고. 이런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무효예요. 무효. 법률적으로 무효예요. 그런 거래를 하면. 문제는 이행 전에는 안 주면 돼요. 서로 안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행해 줬을 때는 법이 이 급여물을 찾아오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급여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론을 우리 민법에서는 불법원인 급여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불법원인 급여물은 첫 번째 103조 위반으로 준 차. 두 번째는요. 그 소유물을 반환 청구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생기느냐?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점요. 세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정리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26쪽에 동그라미 1번 니은에서 A, B, C에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A, B에 별 3개 하시고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요건인 타당성까지 살펴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유효요건이 공정성. 법률행위가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이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 논의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민법 총칙 중에 제일 까다로운 법률의 위협, 법률의 위에 중요한 맥락 이 부분을 지금 찾아 들어가고 계십니다. 복습을 할 때 별표나 아니면 중요도로 제가 따로 표시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동그라미나 별표로 강조를 해뒀던 이 부분. 이 부분의 방점을 찍으시면서 책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